마지은 한상봉. 저우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프로토스는 넷입니다. 프로토스가 셋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은 선수의 8강 진출을 원하십니까? 노병우 선수의 8강 진출을 원하십니까? 지금 소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공중상으로 가깝고 마재훈 선수는 오버드를 송병군 선수의 진영 쪽으로 출발 일단 시켰습니다. 각각 1시와 9시 마재훈 선수와 송병군 선수의 스타팅 지역입니다. 하이선이고요, 이곳은 뭐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고민이라든가 당황됨이 없이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흔들고 바로 그러면서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이런 능력, 바로 이런 능력을 운영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송병우 선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높은 능력치를 가졌구나를 앞선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뭐 유닛 컨트롤은 약간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병력이 다수였는데 상대방의 병력에 패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다. 그게 바로 송병구예요. 네. 자, 뭐 내려와서 입구 쪽에 파일럿 일단 건설해 놓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리버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플레이 포인트에서 상대방의 수비수 공격 병력들 잡아내는 이런 안정된 전투 능력은 보여줬을 때 그래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제 리버라면 어떤 그 강한 유닛을 잡아내기 위해서 전진 게이트. 예, 포지도 아니고 게이트웨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할 것 같은 태세로 지금 프로브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은 스포닝 풀 마지은 선수 깨서 올라탑니다. 일단은 질럿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게이트웨이도 지금 이렇게 따닥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오버로드 정찰이 최대한 늦게 발견되게끔 약간 약간 아래쪽에 또 지은 모습이었고요. 프로볼을 통해서 드론하나 잡는 것부터 오늘 송병우 선수의 2세트 승리는 시작됐습니다.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상대방의 저글링 갉아먹고 좀 가난하게 만든 이후에 자신은 조금 더 상대방을 붙잡고 흔들면서 끌고 다니면서 경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송병우 선수의 생각입니다. 초반 압박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다시 한번 드론을 공격하고 있는 프로브. 아직까지 게스 안 가고 있는 송병우 선수입니다. 프로브에 대한 드론에 대한 강한 공격 의지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드론이 프로브 쫓아다니는 것도 적의 입장에서는 자원 손해거든요. 지금 자원이 원래는 계속 8 이렇게 들어가야죠. 수급이 돼야 하는 상황. 그리고 상대방의 본진은 지금 오버로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찰 드론이 원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저런 견제는 송병호 선수가 요즘 들어 또 부쩍 잘 해주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첫 번째 프로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질럿 원 프로브가 함께 싸워야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 저글링의 움직임을 좀 제한할 수가 있겠고요. 투질럿 됐습니다. 일단은 앞마당을 먼저 먹는 체제가 아니라 빠른 그 스포닝 체제였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전술상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아직도 게스는 가지 않고 있는 송병우 선수입니다. 계속 질럿으로 좀 푸시. 자, 그런데 이게 배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왔다가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석은 있으니까 원의 처리래요. 저 안으로 수업 들어와서 풀어본 때리고 있는 마지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원의 처리래요. 야, 맞습니다. 원의 처리래요. 토스전입니다. 테란전도 아니에요. 원의 처리래요. 인데다가 저걸 8마리까지 지금 본진 안에 쑥 들어가 버리면은 저거 붙들릴 수밖에 없죠. 제 아무리 제 아무리 안정적인 경기 운영, 방어의 대가 송병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프로볼을 좀 이쪽 흔들릴 수밖에 없죠. 몰고 다니면서 계속 저글링을 계속 두 패로 나눠요. 그렇죠, 양쪽으로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그 한 군데만 덩어리가 돼서 쫓아다니면 되는데 그렇죠. 계속 둘 셋 혹은 셋 셋 이렇게 나눠 버립니다. 그런데 추가 저글링이 못 나오도록 지금 입구를 홀드 시켜놓고 있는. 질럿입니다. 안 잡히는 타겟을 지금 바꿔서 안 잡혔고요. 근데 프로브가 죽어 나가고 있. 야, 이거 죽어 나가고 있어요. 게이트가 됐든
네, 뭐 파일런이 됐든 주변 건물이 됐든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파일런이 지어지면 이제 뭐 보통 수단 끝나고 쓴다거나. 예. 여기 근데 가서 오줄러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캐논이 지어짐과 동시에 한 번쯤은 압박을 가서 드론을 눈 딱 감고 찍어주든가 해야 됩니다. 원의 처리 레어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공격이고 가장 단점은 달아나가는 거죠. 나면서 지금 프로모. 죽기 전까지 잡혈하게. 네. 프로브를 잡혔다. 지원 사람 수지하게. 예, 많이 잡혔습니다. 자, 송병구도 출발. 자, 그럼 송병구도 다 풀었어요. 자, 달아나는 게 단점이거든요. 계속 들어가서 드론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자신도 프로브 생산하고 캐논 건설할 그런 시간을 봅니다. 자, 달려들어야죠. 스파이어 깨라. 스파이어. 예. 탱크가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병력이 못 오게 해야 돼요. 못 그렇죠. 오게 압박을 받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고 있습니다. 네. 실러시 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있어요. 삼진러 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드론만 찍어줘야 되는데. 드론만 살려냈어요. 드론을 살려냈네요. 숨어있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뮤탈리스크가 빠지는데. 이야, 안 놓쳐요. 예. 탱크 탈락 멀었습니다. 송병구 선수는 아직. 그렇습니다. 예, 캐논 2개, 3개 계속 건설을 해서 본진 수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원액 처리. 뮤탈리스크로 이거 송병구를 제압하라. 일단 갱토에는 대화. 이거 안 돼, 안 돼. 못 살려요, 이거는. 본진 살림살이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죠, 이제 게이트웨이로는. 그렇죠. 예. 여기 뭐 지금 온 세상 액처리 싸워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게다가 원의 처리라는 진짜 병력 생산 부실한 그런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병력 생산이 되기는 된단 말이죠. 그것도 빠르단 말이죠. 저글링 뮤탈리스크 합심에 더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끝나요! 하나 더! 그 사이에 프로그램 한쪽 쓰니까! 맞아요! 정말! 눈 앞에!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렇게! 제재! 송병구 선수 다시 한번! 선수로서 승자를 받아 마십니다. 예. 모든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프로리그 개인전 옆에 WCG 아쉬운 패배. 뭐 송병구 첫 경기 뽑긴 했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완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로 송병구를 꺾어냅니다. 그렇습니다. 한계가 어디인가 궁금해지는 선수예요. 네, 마지훈 선수. 정말 마지훈답게 지금 또 파열강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마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송병구 선수 아쉽게도 마지훈 선수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꺾이면서 마지훈이라는 벽이 더 공고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마지훈 선수 7회 연속 연속 8강 진출하는 엄청난 급격자 탑을 쌓게 됩니다. 이 기록은 열미시리면서 이호준 선수와 최현성 선수가 아시는 기록인데 KPG의 도시전 포함해서입니다. 자, 7회 연속 8강 마지훈 선수. 이 7번 모두 시드 이 마지훈 선수는 다시 한번 또 13번째 MSN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는 권한을